자, 여러분, 볼스피드 70을 만드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볼스피드가 70이 나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볼스피드라는 거는 공이 빠르게 화들짝 놀라야지만 수치상의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골프를 칠 때 드라이버를 올려치면 안 되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열려서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까져 맞는다고 하는데, 헤드 페이스가 하늘을 보게 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일단은 볼스피드란 거를 70을 찍고 나서 방향을 만들고 다른 걸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볼스피드를 높이는 방법은 헤드의 로프트를 세워서 때릴 줄 아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일단 말로 설명하기보다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볼스피드 70 만들려면 어느 정도로 쳐야 되냐면, 자, 제가 한 요정도 팔로 가볍게 쳤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탄도가 낮았지만 트랙맨 상으로는 70, 네, 골프존 상으로는 지금 68.9가 나왔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대충 툭. 자, 지금도 볼스피드 네, 70, 한 1, 2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70에서 71. 자, 여러분, 이렇게 볼스피드 70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때 제가 어땠나요? 뭔가 강하게 쳤나요? 아니죠. 이거는 제가 볼스피드 70을 일정하게 칠 수 있고 컨트롤을 해도 볼스피드 70 이상이 나오는 거는 저는 이미 공을 타격하는 방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스킬적인 게 되겠죠? 내가 힘으로 치는 게 아닌 스킬을 이해하면 볼스피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회원님들이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볼스피드를 늘리고 싶다, 내 목표가 볼스피드 70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트레이닝을 딱 3개 정도 시킵니다. 첫 번째, 공의 스트라이킹, 이제는 공을 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두 번째,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더 비거리를 발생하기 위해서 몸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세 번째, 이제는 그걸 토대로 내가 평균적으로 그냥 툭 쳐도, 가볍게 쳐도, 사이즈를 줄여도 나올 수 있는 세 가지의 스윙, 이런 연습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일단은 만들어 보셔야 될 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손목만으로, 스냅만으로 공을, 볼스피드를 뭔가 내가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놓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딱 세 가지만 얘기 드리면, 첫 번째, 이제 까져 맞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헤드 페이스는 이렇게 세워져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세워 맞는데 찍혀 맞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여러분 공을 왼쪽에 둔 상태로 여러분들이 몸을 이렇게 덤비지 않으면 공은 절대 찍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제가 이때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티 위에 올려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스팔트 위에 공이 덩그러지 넣어져 있는데, 공을 아스팔트 위에 있던 공을 공만 걷어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오셔야 되냐면, 팔을 이렇게 뻗으시면 안 돼요. 팔을 아스팔트에 닿는 게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치고 빠져라 라고 얘기 드려요. 네, 치고 빠져라. 자, 공이 아스팔트 위에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공만 깔끔하게 쳐내야 되니까, 네, 뭔가 공만 깔끔하게 쳐내다 보면 이렇게 치고 빠지는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공은 생각보다 화들짝 놀라서 지금도 볼스피드가 71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의 생각을 가질 거는, 공은 올려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스팔트 위에 덩그러니 공 하나가 있는데, 내가 걔를 꾹 눌러서 치려고 하지 말고 낚아채듯이 치고 빠지자라는 이미지를 가질 것. 이게 1번. 자, 2번은 손목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진짜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의 느낌이 진짜 중요한데, 헤드 페이스가, 자, 진짜 탄도를, 내가 발사각을 0도, 네, 제가 지금 과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발사각을 절대 띄우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낮게 총알처럼 출발시키는 방법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총알, 낮게, 이렇게요. 낮게 총알처럼. 그럼 지금도 볼스피드 71, 네, 툭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을 놀래키는 방법을 이해하고, 아, 내가 이렇게 손을 보내서
말아 보내서 때리는 게 아니고 손목을 말아서 핸드 포워드가 된다는 느낌으로 공을 말아 때릴 줄 알고 감아 때릴 줄 알아야 돼요. 탁구처럼 이렇게 스매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런 느낌으로 감아 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제 지금 모션이 어떻죠? 감아 때리잖아요. 그럼 이때 헤드가 세워져 있죠. 누워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아 때려. 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때 지금 이 컨셉을 손맛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덮여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컨셉은 몸을 약간 오른쪽을 보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시 드로우로 낸다는 생각으로. 자, 그 상태에서 어드레스 잡으시고 백스윙은 백스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프 이 포지션을 전 대충 갖다 놓으라고 말씀드려요. 대신 이때 팔이 힘없이 접힌 상태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갖다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치고 나서 실제로 공이 절대 탄도가 뜨지 않고 내 손목이 스쿱되지 않게 손목이 이렇게 말아서 내 손등이 아래를 보면서 말려서 가게끔 오른손바닥도 감아주게 스매싱 하듯이 감아주게 왼손도. 근데 여기서 이제는 종합해보면 손은 이런 느낌, 팔꿈치는 아스팔트 때리면 안 되니까 치고 빠져 이런 느낌입니다. 자, 보세요. 툭 들어요. 치고 빠져. 이러면 풀스피드 70. 제가 이제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면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드릴 때 뭘 해드리냐면 앞에서 제가 이 모습을 보여드려요. 그러면 어때요? 어떠세요? 제가 세게 치는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회원님들이 이제 진짜 대충 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로 실제로 진짜 제가 볼스피드 70 날릴 때 제 모습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보다 힘을 주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기술과 스킬을 알면 여러분들도 스매시 팩터 1.5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스킬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세를 완벽하게 잡고 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적어도 내가 공의 스트라이킹이 공의 딱 느낌이 이렇게 나와야 볼 스피드가 높아지고 공의 컨택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눌려 맞구나 공을 뭔가 감싸 때렸구나 눌려 맞았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구질을 만들어 가고 배워가면 훨씬 더 골프가 수월하단 말이에요. 네. 이 방법을 알고 나서 페이드를 치고 내가 이제 손목이 너무 이렇게 말리면 왼쪽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방어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런 게 골프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볼 스피드가 70이 나오기까지는 이렇게 손목으로 스냅으로 때리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툭! 팔에 힘이 없어야 돼요. 팔을 빳빳하게 힘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클럽을 딕 성의 없이 대충 올리세요, 내 쪽으로. 툭! 이때 근데 몸은 자연스럽게 우향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공을 쳐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을 보라고 얘기 드렸죠? 자,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에서 내가 몸으로 지금 힘쓰지 마시고 일단 스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짧게 치고 빠져 스냅을 쓰는 겁니다. 자, 하프에서 치고 빠져. 네, 지금도 볼스피드가 71 정도 나왔고요. 자, 하프 치고 빠져. 자, 툭 들었다가 치고 빠져. 네. 치고 빠져.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만들어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세를 잡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원래 칠 때는 페이드를 칠 때는 이렇게 몸을 오픈하면서 치잖아요. 네, 이렇게 치는 거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타격 방식을 이해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비거리에 대해서 스매시 팩터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드리고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볼스피드 70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